내일은 미스 트롯에서 치마 퍼포먼스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트롯계의 비욘세 가수 한가빈. SBS 트롯신이 떴다 2 우주 우승자로 판소리 내공까지 갖고 있는 가수 강문경. 오늘 천태만상 라이브 무대를 쓸어버릴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혼자 있을 때랑은 공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두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딱 스튜디오를 채워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흥나는 무대로 이 분위기 달아오르게 해주실 건가요? 열심히 할게요. 네.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렇습니다. 좀 소개를 부탁드려요. 먼저 네. 강문경님 왼쪽 카메라 보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뽕신 강문경입니다. 아, 천태만상은 또 처음 네. 인사해 주셔서 이제 뵙는 줄 알았네요 전에.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 또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한가빈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바람 타고 잘 살아봅시다. 한가빈입니다. 아니, 두 분 좀 뭐 친분이 없어 뵈는 느낌이시겠는데 어떻게 또 좀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사담은 한 적이 없어요. 예. 아, 인사만 좀 나누시고. 예. 방송만 같이 해보고 사적으로 대화를 한 번도 행사장? 안 해봐가지고. 행사장에서? 맞아요. 네. 행사장 각종 라디오 예, 그 대기실 이런 데서 이렇게 마주쳤는데 네. 예, 서로 입조심하느라고 대화를 못했네요. 많이 예. 입조심 서로 입조심을 해야 되는 예. 그렇죠 맞아요. 예, 뭐 입을 예, 뭐 굳이 예. 놀릴 필요는 없지요. 네, 네, 네. 자 저희 두 분과 또 저도 이제 오며 가며 인사를 드리고 이래가지고요. 네. 저도 참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자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다. 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잖아요. 한가빈 씨는 이게 2019년 내일은 미스트롯 1 네, 그리고 강문경 씨는 2020년에 트롯신이 떴다 2 이렇게 출연을 네. 하셨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강문경님? 그렇죠. 네, 제 색깔도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색깔이 있는 가수가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좀 뭐 제가 데뷔한 지가 이제 12년 차예요. 네. 그때 9년 정도 됐을 때였나요? 네. 색깔이 좀 그렇게 뚜렷한 가수가 아니었었는데 그때 좀 아, 내 색깔이 조금 어떤가? 그때 좀 테스트를 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색깔이 네. 확 그냥 확 네. 맞아요. 너무 멋진 무대들이었어요. 정말 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때 그만둬야 되나 가수를 고민 많이 할 때였는데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긴 있었는데 네. 우연치 않게 그게 아마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마지막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이 SBS 본부에서 네 SBS 지금 네 본부에서 네 그 뭐랄까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노래만 해달라 그런 식으로만 말씀을 해주셔서 아무 부담 갖지 말고 항상 뭐 그렇게 네. 얘기하시긴 했는데 네. 왜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예, 뭐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만 뭐 좀 또 웃음이 또 통쾌하시네. 네. 아니 진짜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힘드시죠? 노래만 해달라 뭐 이렇게 또 부탁을 하셨었군요. 예, SBS에선 노래만 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 예. 그게 아니었어요. 뭐 또 복잡한 게 있나요? 하다 보니까 예. 와 하다 보니까 춤도 추고 그랬나요? 춤이 아니고 일단 율동 정도만 하긴 했었는데 근데도 힘드셨구나. 저한테는 춤이더라고요 그게.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서바이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막 이게 누굴 잡아먹어야 되는 거. 너무 힘들어.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너무 또 가슴이 찢어집니다. 너무 네. 힘들어. 다 잡아먹으시고 1등 예.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그 원래 제가 잡아먹고 싶어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쵸, 네, 예.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예. 예. 하다 보니까 지네들이 먹힌 거죠. 어머 무서워. 무서워. 야규강시의 세계 먹혔다. 표현이 또 이제 강렬하시다. 근데 진짜로 너무나 멋진 무대들로 많은 분들께 각인이 되고 사랑을 또 받으시고 에이. 바깥에 또 팬분들이신가요? 아니 실제로 네, 팬분들이 네. 또 와주셔서 또 하트를 날려주시고 또 이렇게 멋진 또 이 무대를 또 오늘 또 청해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한가빈 씨는 네. 어떻게 인생의 좀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근데 그때 뭐 막 호피도 입으시고 네. 뭔가 강렬한 인상을 확실히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예. 그때 좀 통장 잔고가 달라졌다 얘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달라질 짐조가 있었어요. 근데 예. 바로 이게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아. 예. 만약에 그게 없었다라면, 팬데믹이 없었으면은, 이게,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큰 통장 잔고가. 복리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코로나 때문에, 예, 활동을 많이 못해서. 아유, 하지만 예. 또, 열심히 또 활동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노래들 보여주셨잖아요. 네, 쭉. 열심히 하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네. 강문경 씨는 이제 우승하셨으니까 그 상금으로 뭐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예, 풍문으로는 서주경 씨한테. 네. 지금 다 드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진짜 맞습니다. 다? 진짜 다? 네, 그 뭐 자료가 다 있는데요. 뭐 방송에 다 나가고요. 다 드렸죠. 조금 더 좀 띄우자. 이유가 있을까요? 다 드린 이유가. 일단은 생각해 보세요. 그 네, 생각을 해봅시다. 10년 동안 그 가수 한 사람 키우는 게 1-2천만 원 드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그렇죠. 네, 그 쉽게 생각하시는데. 갑과 을의 관계, 뭐 어떤 오너와 뭐 가수 그런 관계가 그 1-2억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보다 더 벌어들여야 돼야 되는데 못해드려서 좀 죄송스럽고 당연히 다 드려야 되는 거고 그걸로 또 저한테 앨범을 내주셨어요. 예. 근데 그 앨범도 그냥 흐지부지 내주시는 것도 아니었고 올풀 세션으로 네. 그리고 본인 데서 네가 이제 공부하면서 앞으로 큰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는 선배님이라고 했다가도 대표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 예. 선배 입장으로서 가수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은 이게 산 공부이기 때문에 예. 누가 가르치겠냐 뭐 이걸 그쵸. 그러니까 다 드렸군요. 그래서 네 돈 들여서 네가 공부한다고 생각해라라고 네. 해서 다시 저한테도 다 이렇게 그쵸. 주시는 거랑 순환이죠. 네. 그쵸. 그래서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순환이 됩니다. 야,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또 그 한가빈 씨도 네. 아유 그렇게 좀 늘어난 통장 잔고 보면서 좀 뭐 좀 하셨어요. 딱 그때. 아 그때 오피스텔 하나 예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이요? 구입? 구입이요? 오피스텔 구입이요? 예, 예, 구입을 몇 평 차립니까? 이거 기가 막힌데요? 예, 잘하셨는데. 전세도 아니고 구입이요? 예, 저희 엄마가 부동산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을 제가 중학생 때부터 엄마가 부동산을 하셨어요. 중개 예, 공인중개사? 예, 공인중개사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목동 SBS 바로 옆에서 그래갖고 비싸잖아요 제가, 여기.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게 조금 부동산에 관한 예, 조금 가까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적 그럼요. 심적으로. 그래서 엄마가 공인중개사면은 예, 어머님이 1등은 저보다 더 성공을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성공이고 자식우가 뭐가 예,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아무래도 조금 이거를 허투루 쓰는 니 네가 네. 엄마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어봐야 흥청망청 쓰고 남는 게 없다. 일단은 묶어라. 그래가지고 예, 구입을 비슷해. 하게 됐죠. 예, 근데요 그거 예.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예. 7,800만 원이 들어왔어요. 1억 상금에. 아 네. 1억 상금이었군요. 그렇죠. 네. 세금 수수료를 떼고? 떼니까. 네. 세금 떼고. 근데요. 예. 세금을 그것만 내는 게 아닙니다. 불로소득으로 들어가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저 지금까지도 저한테 그거 가지고 와 그걸 다 줬냐고 하는데 나중에 1년이 지나서요. 이게 저는 처음 받아봤는데요. 그런 거를요. 세금이란 게 1년이 지나니까 불죠. 네. 너 세금이 작년에 네가 소득이 그렇게 있었다더라. 있었다더라. 네. 전화가 왔어요. 아니 무슨 세금 뭔 세금 세금들이 여러 가지가 붙죠. 네. 이것저것 붙는데 뭐 해갖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세금에 해가지고 갑자기 나는 의료보험료가 그렇게 건강보험도 오르죠. 네, 엄청 오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생다지로 돈을 더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나눠주는 대로 받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네. 뭐 수입이 좀 줄었다면 또 얘기를 네. 드려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그걸 조정을 네. 좀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어필을 예,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이거를 그럼 어떻게 저는 보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수 없대요 그게. 그거 월세 됩니까? 이거 나눠서 내실 수 있는데 한 방에 내지 않아도. 그건 저는 의외로 순수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다 냈어요 그걸. 천만 얼마인가 돈 냈나 맞아요. 그걸? 우와. 바로 내셨구나. 아유 저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 맞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돈이 들어왔으니까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구경도 못했어 나는. 아이고 안타까워. 아유 이거 이 서러운 마음 한가빈에 잘 살아봅시다 라이브로 들어봅시다. 잘 살아야 돼.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 한가빈에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라이브로 청해드릴게요. 반주 주세요. 짠하다. 당신을 만나고 사랑을 알고 나는 행복도 알았네.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운명처럼 사랑한 당신 나는 더 주고 보듬어주면 우리 함께 같이 살아요. 천년만년 같이 살아요.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세금 잘 내고 잘 살아봅시다. 예! 당신을 만나고 사랑을 알고 나는 행복도 알았네.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처럼 사랑한 당신 나는 당신 사랑하고 당신 나를 의지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며 우리 함께 같이 살아요. 천년만년 같이 살아요.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나는 당신 사랑하고 당신은 나 주고 보듬어주며 우리 함께 같이 살아요. 천년만년 같이 살아요. 우리 함께 잘 살아봅시다. 아, 모범 납세자가 되는 그날까지 잘 살아봅시다. 아주야. 자, 잘 살아봅시다 들으시고 김민희님 미처분에 아주 꺾임이 죽이십니다. 9402님도 깨꼬리 같은 음성 좋아요. 또 노현미님은 시원시원 잘 부르시네요. 또 이인성님 소개해주세요. 아주 아주 맛깔나게 잘한다. 나
나 정말 저요 되게 어머 네. 아주 기가 매력이 철철 넘치시네. 왜요? 진짜로. 아 진짜로요. 아 진짜 그리고 또 잘 살아봅시다. 네. 이게 얼마 전에 6월 한가빈 씨가 선배 가서 박상철 씨와 네. 듀엣곡으로 발표를 또 하셨었어요. 이거를 9월에 솔로 버전으로 다시 발표하신 건가요? 네. 왜냐면 이렇게 같이 스케줄을 맞춰서 같이 다니기가 아. 예, 저희 사무실 거덜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솔로 버전으로 해가지고 예. 예, 키를 두 키 올려갖고 혼자 이렇게 부를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오늘처럼 기회가 되면 혼자 부르고 있습니다. 아, 네. 또 이렇게 혼자서도 부르고 또 박상철 선배님과 함께할 때 네. 듀엣 버전으로 또 네. 부르고 네. 아 이게 한가빈 씨가 매력이 많습니다. 연기도 하셨었다고 들었어요. 네, 열심히 했었죠. 그 재연 배우?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저 봤어요. 아, 진짜? 아니 소식이 상당히 많은 방송을 다 챙겨보시는 것 같아요. 연기하신 것조차 집에 있을 시간이 많으니까요. 재연 배우 네. 거기서 어떤 역할을 좀 하셨나요? 이거 주로 이제 주인공들이 네. 이렇게 저 같은 옆에 이렇게 사이드 배우들이 깜짝 놀랄 일을 이렇게 주인공들이 연기를 하면 저 같은 배우들이 옆에서 깜짝깜짝 놀래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서프라이즈를 보신 분들께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TV라든지 신문 이런 걸 보면서 주인공이 한 일들을 갖다가 놀라요. 어머 이런 일이 있었어? 어머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좀 봐. 막 이렇게 하면서 TV를 보면서 놀란다든지. 예, 네, 그거를 제가 주로. TV씬, 신문씬.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했는데 5년 5년이요? 동안, 네, 5년 동안 대사가 똑같아요. 맞아요. 딱 두 개 가지고 돌려막기로 했습니다. 어떤 멘트 두 개 좀 알려주세요. 네, 사람 아니면 그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 저 사람 좀 봐. 대단한 그랬어. 사람이네. 아 그렇다고? 이거랑 어머 이런 일이 있었어? 맞아. 어머 세상에 이거 가지고 세상에. 돌려막겠습니다.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뭐 연기력이 막 이렇게 쌓일 만한 대사는 아니네요. 아, 연기력이 그래서 쌓이는 기억이 거는 나요, 제가. 아니 맞아요. 서프라이즈 나왔네. 그래서 모니터를 다 해주시네 강문경 아니, 씨께서. 아니 그게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예. 박구윤 오빠가 옛날에 네. 뿐이고로 처음 할 때 네. 똑같은 옷을 3년 동안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가위 들으시고 근데 가위 드시고. 그게 똑같은 옷을 맨날 입고 나오니까 알아보기가 네. 쉬웠다고. 그래서 제가 똑같은 대사를 맨날 하니까 단점이 있어요. 근데 네. 어떤 단점이 가위를 있을까요? 놓으면 못 알아봐요.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 근데 또 뿐이고가 또 많은 사랑을 또 받고 있고. 아니 그리고 사실 아니에요? 강문경 씨의 내공 장난 아니신 분이시네. 왜요? 네 보니까 판소리 전공하셨고 중앙대 국악과에 또 입학을 하셨었다고요. 아 네. 네. 아 또 본인 얘기 나오시니까 입을 꽉 담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네. 저는 이거 국악 전공을 하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지만 네. 요즘에는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가정 형편상 학비가 없어가지고 자퇴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우울하죠. 아이고 이때 네. 저도 자퇴했어요. 맞아요. 저도 자퇴해요. 가수 하려고. 네. 이런 맞아요. 또 노래가 또 슬픈 노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강문경 씨께서 연달아 할까요? 연달아 좀 라이브를 청해 들어보아요. 제 데뷔곡입니다. 아버지의 강. 이 네. 노래가 사실 원래 나훈아 선배님의 노래인데 아, 이 노래를 네. 저희 라이브로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아 참. 이 참 연기도 하시고 또 이러고 저러고 막 하시는데 진짜 자주 뵈면서 네. 무대에서 뵀을 때 네. 또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또 화끈하게 한가빈 씨의 모습도 또 강렬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라이브로 아버지의 감 강문경 씨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물 새우 울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뱃노래 고기를 잡아 날 키우시고 뱃노래 불러
나를 지우시던 아버지 흘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저강 아버지의 강이여 물새 한 마리 슬피 울면 강바람에 검게 타신 아버지가 그리워 고기를 잡아 날 키우시고 뱃노래 불러 날 지우시던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저강은 아버지의 강이여 흐르는 저강은 아버지의 아버지가 고기 잡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아 저희요 0201님께서 꿀보이스 달달해요 매력이 철철 끝내줘요 언제나 와. 파이팅입니다 김태환님께서 토크맨 토크 노래면 노래 못하시는 게 없는 맞는 재주꾼이시네요 노래 듣고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생각에 또 이경희님은요 기억해주고 계세요 와우 경연 때 듣던 그 노래에 또다시 감동이 추억되네요 하셨는데요 아 좋습니다 저희요 이 훈훈하고도 감동 넘치는 라이브 무대들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2부 끝곡으로 한가빈의 인생 연습 띄워드리고요.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그 누가 인생을 짧다고 했나 난 아직 반도 못 살았네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가수 한가빈 씨, 강문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 두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서 야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두 분 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다가가기 쉽지 않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너무 재밌네요, 선생님 다. 예, 네. 어떠세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저? 네. 전 늘 항상 좋아요. 어머 좋아 있는지 몰랐어. 어머. 항상 좋아요. 한가빈님은 어떠세요? 어, 저 너무 신나요. 진짜요? 예.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신나신다. 근데 또 이게 노래 부르실 땐 또 확 다르셔서 아버지의 오. 강. 이 노래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노래 자체가 좀 진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도 대표님이 너무 아무래도 이제 트로트 하면 좀 빠른 템포에 그러니까 대중분들이 좀
빠른 템포 또 비트가 좀 세미 트롯이 한참 유행할 때였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그런 템포의 노래를 가지고 나갔다면 트롯이니까 데뷔, 따 투 아니요 데뷔를 했다면 데뷔를, 데뷔했을 때 네네. 데뷔를 했다면 조금 더 알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좀 반대로 갔고요. 사실은 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품성 있는 곡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의였고 그래서 지금 이 데뷔곡이 아버지의 각인데 지금 네. 방금 불러드렸던 곡이 저는 어느 분야든지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 그쵸. 네. 그렇지 않아요? 윤수연 선배님도? 아니에요. 제가 선배님은 아닙니다. 선배님. 사실 데뷔 연차로 따지면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좀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한 1, 2년 된 친구들이 막 대기실에 막 있는데 막 확 난리가 나서 막 저는 제가 오히려 막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요. 요즘에는. 무서워요 이제. 네. 저도 이제 10년 됐거든요. 저도 이제 네. 10년 됐어요. 근데 꼬꼬미입니다. 꼬꼬미. 저는 꼬꼬미입니다. 근데 이제 10년 되니까 조금 보이거든요. 네. 전 노래하는 것도 이제 가사가 이제 좀 씹히고. 근데 저는 항상 이제 10년 정도를 앞을 내다보고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준영 선배님이 그걸 참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네. 서준영 씨와 인연도 그럼 이 노래 때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선배님이 요걸 그래 이걸로 시작을 해보자. 어차피 10년은 묵어야 되니까. 묵은지처럼. 네. 아, 10년 좀 너무 묵죠. 근데 묵은지는 좀 너무 그게 만약에, 짜지고. 네. 만약에요. 제 돈으로 시작을 했다면 안 됐을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알 수 미래 과거는 알 수 없는 일 있죠. 그렇죠? 네. 알 수 없지. 제가 너무 직설적이죠. 아니에요. 넌 너무 좋아. 난 직설남 너무 아니, 좋아요. 아니, 사실은 제 돈으로 시작을 했다면 앨범을 내고 방송을 시작을 했다면 나는 못 버텼을 것 같아. 2년도 못 버텼을 것 같아. 이 서준영 씨가 천태만상에 출연하셔서 칭찬도 엄청 하고 가셨어요. 들으셨어요? 들었죠. 어머, 아 들으셨어. 그럼 그랬어. 어떠셨어? 너무 너무 좋았죠. 아우 좋았다. 항상 좋아. 우리는 거짓이 없거든. 거짓이 없거든. 그러니까 10년간 붙어 있지. 그러셨죠. 오해도 많았죠. 오해도 많아. 어떤 오해요? 여자 가수가 남자 가수를 10년 동안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지만. 네. 하지만 내가 지금 다 벌어다 주고 있거든. 오 박수. 아 정말 행복합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한가빈님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네.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또 그렇죠. 네. 아이고 뭐 부동산 이렇게 사랑방 돼가지고. 예. 예. 뭐 아마 지금 들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어머 지금 지나가다가 문 한 번씩 여실 거예요. 윤수연 천태만상 딸 나오더라 이러면서 가실 거야. 잘 제가, 보여야 되겠어요. 제가 100%야. 저 부동산 쪽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그래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 근데 저도 잘 몰라요.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알면 그 중개 수수료? 예. 조금 덜 받아요? 예. 아, 그래도 드릴 건 방송 드려야죠. 중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 예, 예, 예.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저는 그런 예. 쪽에 종사하시는지 몰랐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나 말도 저희 엄마가요? 말 더듬는 예. 거 봐요. 나 갑자기 예. 돈이 너무 약하다. 아, 그러니까. 예. 서당기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어머. 예, 저 엄마 15년 됐거든요. 야, 여기 직접 어머. 상담하시면 예. 되겠네요, 또. 예. 어머. 저희 엄마를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부모님은 이렇게 또 비스트롯 나가서 네. 무대 보시면서 뭐라고 좀 하셨어요? 처음엔 뭐라는지를 모르셨어요. 집에서 같이 살 때 이제 그 부엌에서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무대 되게 빨간 치마 이렇게 던지는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예, 예. 그 부엌에서 그걸 연습했어요. 네. 부엌에서 근데 이게 깜짝 놀라셨겠다. 부엌이 이게 좁잖아요. 이렇게 이제 치마 이렇게 던지면 이게 확 날아가서 이렇게 멋있게 던져줘야 되는데 부엌이 좁아서 자꾸 냉장고에 가서 이렇게 턱턱 이렇게 붙는데 엄마가 좁으니까 이제 냉장고에 붙는 거예요. 네. 근데 엄마가 그뭐 하냐 이러면서 막 엄마가 막 거추장스럽다고 걸리적거리는데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 TV를 보고 아신 거예요. 왜 그래? 네. 저짓을 왜 하는지.
소통이 좀 많이 없군요. 엄마 나 이런 퍼포먼스를 해. 아기 뭐 때부터 그런 걸 많이 했죠. 네, 그 혼자 이렇게 쇼하고 집에서 이렇게 가수 따라하고 막 이런 걸 워낙 많이 하니까 아 또 그런갑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TV를 보고 아 저런 거 하려고 그랬구나. 그 나중에 예, 뭔지 비슷해요. 아셨어요. 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는 스프레이가 없으면 초등학교 때부터 네. 학교를 등교를 안 했대요. 나 스프레이로 잡고 가야 돼. 헤어스타일을 네. 어머나. 진짜 인기 엄청 많으셨겠다. 스프레이 초등학생이 뿌리면 인기 만점이죠. 아니요 아니요 그 인기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일단은 그 루틴인데 늦어도 스프레이를 꼭 하고 갔어야 된대. 아 그 참 이 생활 그런 신조 아기 때부터 뭐 그런 신조가 네. 오늘은 스프레이 좀 괜찮게 뿌리신 것 같은데요. 어, 많이 뿌린 것 같은데. 이게 40년 노하우거든요. 선생님, 저절로 이거. 근데 머리 스타일 직접 하신 거 아니죠? 저는 늘 거의 90% 제가 해요. 우와. 메이크업도? 네. 아니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돈이 안 들잖아. 땡큐. 내가 알지. 왜냐면 저도 메이크업 제가 하고 헤어만 진짜요? 해요. 헤어만 미용실 가요. 아니 저는 헤어만 헤어 메이크업을 거의 90% 제가 하고요. 왜냐면 잠을 더 잘 수가 있고. 맞아, 그렇지.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나는 잠을 똑같이 자. 내가 하나 미용실을 가나. 그렇지, 그렇지. 매니저가 잠을 더 자는 아니, 거야. 아니 운전도 자, 나는 맞아요, 나는 맞아요. 운전도 제가 하기 때문에 매니저가 쓰는 돈도 아껴. 아이고 다 그냥 아끼네 그냥. 단 색조 화장이 남자 가수치고 너무 많아. 그렇군요. 왜 이렇게 놀래요? 색조를 좀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꽃처럼 예쁘게 꾸미는 겁니다. 저희가 이 반전이에요?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라이브를 들어야 돼요. 꽃바람 라이브를 예. 들을 동안 꽃바람. 저희가 예, 예. 고민을 꽃바람,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꽃바람 예! Yeah. 아, 저희 최고예요. 지금 텐션 한가비님께서 지금 같이 방송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처음 이런 모습을 아니, 보신다고. 왜냐면, 봐요. 이게 한 10년이 되니까요. 네. 천태만상 봐요. 한 10년 정도 돼야지 이렇게 다 서로 노래를 맞아.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년 돼 가지고 자기 곡도 없는데. 그래, 아이고. 어디 나와 가지고 몇백만 원씩 돈을 받아. 꽃바람 듣겠습니다. 라이브 청해 드릴게요. 반주 주세요. 반주 줘. 꽃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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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아 인생이란 놀다 가는 거는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사는 재미야 걱정하며 살지 말자 뒤돌아보면 얻은 게 더 많았던 이 얼마나 고마운 세월인가 꽃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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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아 하루하루 선물 같구나 뒤돌아보면
막 들어오네요 가슴에. 김선정님이 한가빈님 웃다가도요 마음 추스리고 노래 잘 부르시네요 하셨어요. 아. 윤미숙님은 꽃바람 노래 좋네요. 가사가 와닿습니다. 꽃바람 내 인생이었으면 하늘하늘 꽃바람이 부는 것 같은 목소리에 따라 한들한들 노래 따라 불러요 하셨고요. 자 저희 또 다 대박 날일만 남았다. 박면자님께서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지금 예. 이 노래 부른 지 7년 됐는데 7년 예. 만에 제일 힘든 라이브였습니다. 아, 이게, 아 그래요? 이게 예, 이 마음을 부여잡고 노래하기가 예. 예 이렇게 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네요. 너무 재미지셔가지고 예. 왜요? 아니, 스프레이로 사실 다 고정시키시느라고 그 꽃바람 색조 화장 지금 예 요즘 색조가 잘 나와서 화장하기 좀 쉽지 않아요? 아 저는요. 네. 아무튼 그거 써요. 아 그거 쓰시는구나. 발색이 잘 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화장 네. 빨리 화장되고 좋죠. 어, M 그거 쓰고요. 아, 네. 아 근데 워낙에 혼자서도 여자 네. 가수 같은 경우에는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직접 화장도 하시고 하세요? 네, 원래 제가 완전히 그 메이크업 자체를 아예 못하는 진짜 선크림 겨우 바르는 애였는데 네. 이 가수 생활을 하면서 는 것 중에 하나가 메이크업이에요. 네, 그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샵에 가서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이게 그 지방 스케줄을 갔다가 거기서 잠을 잘 경우에 그쵸. 메이크업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혼자 서야 되는 문제죠. 네, 그 미용실을 그 지방에 있는 미용실을 갔다가 한번 큰일 난 적이 있어가지고 왜요 왜요 맞아요 그 예 그 있잖아요 혼주 메이크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예 난리가 나가지고 예 그때 이후로 내가 배워서 다녀야 되겠다 해서 여자 가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연습을 많이 했어요 예. 아, 연습은 또 여자 가수는 특히 그렇다 하셨는데 남자 뭐 아 가수들... 저 같은 경우는 펜스를 한 10개 정도는 작사를 낸 것 같아요. 펜슬? 왜? 펜슬. 아, 펜슬. 이렇게 펜슬. 막 이렇게 눈썹 그리고 해야 되니까. 오. 시뻘게 져갖고 지우면. 눈썹을 한 절반 없애고 뭐 진짜? 그랬었어요 진짜로. 이게 이렇게 화장도요 네. 더하고 빼고 요걸 잘해야 되거든요. 진짜. 미적 감각이 있어야 돼. 맞아요. 좀 미적 감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잡느냐. 어어. 어. 처음엔 이렇게 안 잡았죠.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잡았지. 아 이렇게 그리는 걸. 아 이렇게. 왼손으로도 잡아보고 이렇게도 잡아보고 라이너 그릴 때 눈을 이렇게 뜰 수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실눈을 떠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셨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그리면 안 되고 콧말을 찍어야 되는데 찍어서 끝에만 빼야 되는데 이게 안 빠지니까 뺄 줄 알아야죠. 아 꼬리 빼기가 어렵다. 어, 맞아. 네. 그래서 약간 위로 뺄 것이냐. 각도가 있지. 전문가지. 플랫하게 뺄 것이냐. 그다음 뷰러를 어떤 걸 쓸 것이냐. 아유 그러니까 요럴 때 저희가요 강문경의 더하기 곱하기 요 노래 들으려고 좀 빠른 노래입니다. 좋아요. 더하기 곱하기. 사랑 노래니까. 예. 사랑은 더하고 곱하기만 하는 거야. 빼고 나누면 안 돼. 안 돼. 자,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저희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천상 여러분 역시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요. 이 강문경 씨의 더하기 곱하기 라이브 즐겨주세요. 반주 주세요. 이 노래 좀 시끄럽게 해도 되니까 박수를 함께 쳐주세요. 잘한다 잘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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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을 핑계로 인연을 핑계로 너를 만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이 더한 것보다 네 나이 내 나이 곱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마른 눈에도 더 많이 보고 싶다 표현 못해도 또 다른 사랑이 어디 있겠니 우연을 핑계로 인연을 핑계로 너를 만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에게 묻지 마라 내 나이 네 나이 더한 것보다 네 나이 내 나이 곱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말은 안 해도 더 많이 보고 싶다 표현 못해도 또 다른 사랑이 어디 있겠니 나에겐 너뿐이란다 또 다른 사랑이 어디 있겠니 나에겐 너뿐이란다 너 하나만 사랑한단다 광고 듣고 올게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자 김태환님께서 선한 영향력 주는 문경님 가비님 오늘 픽했습니다. 더 많이 좋아할랍니다 해주셨고 이정님께서 지루한 오후 시간 웃다 보니 벌써 4시 됐어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짧게 어떠셨는지요? 자 문경님. 또 와도 돼요? 그럼요. 아 지금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 너무 모자라요. 야 이럴 수가 다음에 또 한번 귀한 자리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일단 재밌고요. 올해 마지막 소원이 네. 천태만상 출연이었는데 오늘 이뤘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할 일 다 한 것 같고 이제 내년에 잘 살아봅시다 더 열심히 활동하는 계획입니다. 네, 또 네.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태만상 이렇게 나와주셔서 두 분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자 내일은요 저희 음악 퀴즈 함께합니다. 오후 2시 20분에 꼭 만나 뵙길 바라면서 자 강문경 씨의 가시 요 노래를 끝으로 인사드릴까 해요. 네. 어떤 노래인지 짧게나마. 신곡이에요. 네. 끈적끈적한 노래고요. 네. 가시가 되지 맙시다 우리. 사랑은 목에 가시가 걸리면 안 돼요.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사랑을 전하면서 예. 여러분 모두 꽃길 걸으세요. 사치사뽀. 뿅뿅뿅뿅뿅뿅뿅뿅. 저 단추 잘못 끼워. 에러.